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다. 막내 사위도 옷만 갈아입고 서둘러 합류했다. 아유, 한 번. 막내 사위. 괜찮니? 왔어? 아유, 땀 봐. 어. 왜 이렇게 숨이 차 그래? 들어오느라고? 강도르니 먼저 혼자 혹 가버렸다니까요. 추석에 보고 이제 보는 게. 대추가 너무 적게 열려가지고 걱정하시던데 진짜 오니까 작년하고 많이 틀리네요. 작년에 다닥다닥 했었는데요. 이 대추 농사할 때만 조금씩만 그냥 도와주고, 옥수수는 여름 한낮이라 그때는 바쁘니까 아예 못 오고, 또 멀리 사니까요 제가. 70 중반이 된 노인 둘이서만 힘든 농사를 지으니 자주 와 도울 순 없고 멀리서 마음만 늘 불안불안하다. 조심해요 장모님. 아이고 조심이야. 불안하게 났다 이렇게. 응? 불안하게 났어요. 시리. 이렇게 무거운 것만 대신 날라줘도 일이 반은 준다. 사위들이 늘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부부. 사위들이 다 사는. 사위들이 오늘은 뭐 달려들어. 누가 일을 잘하느냐고? 아이 그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야. 형님이 잘해. 형님이 잘해. 진짜. 그러고 사례를 많이 다녀가지고 근육도 살아보니까 굵기는 해도 살이야 살. 기계예요 기계. 스타일은 달라도 이 사위는 이래서 이쁘고 저 사위는 또 저래서 이쁘다. 그거 옷 다 팔아야 되나? 더 갖다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있으세요? 있지, 있기야 있는데 내일 팔 게 없지 그러면. 팔 물량이 부족해 어제도 일찍 판매를 끝냈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인 진환 씨. 큰딸. 야, 오늘은 여기 팔 거 없으니까 그만 정리할까? 그게 안 낫겠나? 대체 지금 겨우 두 박스 따놨어. 알았어요. 오늘 한 뭐 반이라도 따야 되는데. 그래. 그 저기 저 이따 전화해. 내가 박스 가지러 갈게. 네, 알겠어요. 갖고 나간 물건이 소진되는 대로 오늘 장사도 끝내야 할 것 같다. 막내 사위가 손을 보탠 덕에 선별 작업도 예상보다 일찍 끝났다. 그새 축제장에서 돌아온 영미 씨. 야, 그 아줌마들 몇 개 가져왔어? 5개. 오늘 수입은 얼마나 되려나 기대되는 순간인데. 오늘 한 돈병만 쳐버렸나? 아니야. 8개 가져왔어? 8개 가져왔으면은 150kg면은 만 원씩만 잡아도 150만 원인데. 아니 그렇게 아빠 생각만큼 20kg에 20만 원. 20만 원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그렇잖아. 손님들 하나씩 집어먹지. 파지 골라내지. 수고 많았어요. 딸님 이거 봐봐. 얼굴 반쪽 지금 여기도 팔. 이거 봐봐. 이마에 탔어. 이건 일부러도 이렇게 태워. 아버지 그거는 예쁘게 태우는 거고 이거는. 저 해수욕장이나 그런 데 가면 일부러 태우니까 이거는 괜찮아. 우리 아버지 진짜. 나 너하고 마시도 마시도. 아니 일은 나한테 다 버려먹고 이럴 때만 말하기 싫고. 나 가 이제 집에? 아니야. 그럼 하루 더 팔고 저거 대추 따는 것도 있어. 아버지 그래가지고. 솔직히 얘기해봐. 나 어디서 주워 왔지? 아니야 안 주워 왔어.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이럴 수가 없는데? 아니야. 아니요? 확실히 아버지 딸은 맞아? 확실히 맞아.